안녕하세요. 다이스키치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레드글로우를 화분에 심어주겠습니다. 레드글로우는 장미꽃을 연상시키는 로제트형의 잎이 아름다운 에케베리아 속 다육식물로 봄, 가을에 생장하며 관수는 봄, 가을은 주 1회, 여름은 3주에 1회, 겨울은 월 1회를 권장합니다. 지난주 분갈이를 하려다가 아랫잎장에 곰팡이가 모여 살균제를 뿌려 말려놓았습니다. 하엽을 제거한 목대에 자구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세요? 자, 이제 레드글로우의 뿌리를 건강한 새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 조금만 잘라줄게요. 레드글로우를 심어줄 화분은 비뚤어진 모양의 요 가벼운 수제 화분을 선택했습니다. 배수층은 중립 휴가톡 미리 담아 놓았습니다. 배양토를 채우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마감용 화장토는 소림마사 사용하겠습니다. 가 있어 흔들리는 레드글로우는 관수 전까지 요 지지대를 해주겠습니다. 레드글로우를 화분에 심어준 모습 어떠세요? 요 레드글로우의 변화된 모습은
또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